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자료를 받아서 2022년 군사력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물론 이게 팩트다,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 제일 먼저 10위는 바로 브라질입니다. 전력지수 0.169점입니다. 명실상부 남미의 강국이죠. 브라질군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국방예산을 GDP의 1.4%에서 2%로 증액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군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총 병력 36만 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대화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장 포병만 보더라도 M109 ACX 팔라딘의 필적판인 A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메리칸 M109 A5 플러스를 도입하고 있고, 또 많은 현대화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M114를 대체하기 위해서 M198 155mm 국사포도 120대 정도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훨씬 성능이 좋은 VPTP MR 가라니 장갑차를 2044대 정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브라질 해군은 더합니다. 바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알바로 알베르토급 핵잠수함이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브라질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7번째로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더욱더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브라질 공군은 어떨까요? 브라질 공군은 육해군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와봤자 JAS-39 그리펜 전투기 정도만 23대를 덧붙는 수준인데요. 물론 약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좀 약한 편에 속하는 건 맞죠. 아무튼 브라질 국방백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계속해서 군학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브라질군의 위상은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전력지수가 0.1572점입니다. 파키스탄군 같은 경우는 64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 같은 경우는 3세대 전차이기도 한 알칼리드 원전차를 10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또 T-80UD 같은 전차도 3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M113 같은 장갑차들도 3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비가 대체로 많긴 맞습니다. 근데 좀 장비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59형 전차라고 있습니다. T-54A 탱크를 중국산 버전으로 만든 건데 그걸 아직도 3,400대 정도 끌고 다녀요. 아무도 인도와의 분쟁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파키스탄에 잘 무기를 안 팔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서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해군 쪽으로 가도 타리크 구축함이라고 해서 구축함도 두 척밖에 없고, 호위함들 다 합쳐봐야 1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후술하겠지만 인도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공군력으로만 따져도 F-16 전투기가 85대 정도 있고요, JF-17 썬더 전투기라고 해서 중국이랑 파키스탄이랑 합작해서 만든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138대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 중인 나라인 인도의 수호의 30 전투기만 해도 260대예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을 마냥 무시하기는 힘든 게요, 파키스탄은 핵을 가졌습니다. 예, 설명 끝났죠. 8위는 영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1382점입니다. 역시 유럽의 전통적인 강군답게 올해도 순위에 들었습니다. 19만 4천여 명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의 순위는 계속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영국 국방부에서 출간한 퓨처솔저에 따르면 영국군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영국군은 2025년까지 정규군을 7만 3천 명으로 축소를 하고요, 또 일부 챌린저2 탱크를 퇴역 처리하고 나머지는 챌린저3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실상 신속 대응 군단만 남겨두고 다 군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엘리트로 가겠다 이 뜻이죠. 하지만 이건 육군만 그런 거고요, 해군은 훨씬 더 강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ST2급 잠수함 3척과 드레드노트급 잠수함 4척, 26형 무기함 8척과 31형 무기함 5척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전력을 뽑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ST2급 잠수함이랑 드레드노트급은 원자력 잠수함이고요, 26형 무기함과 31형 무기함은 진짜 새거 중에 새거인 새삥 무기함입니다. 해군의 현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군 측면에서는 F-35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F-35 랜딩 기어 문제라던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 바다로 추락한 F-35B의 경우를 봤을 때 영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F-35가 갑자기 하늘에서 터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늘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국군은 군대를 줄여도 되는 게 뭐냐면 핵이 있어서 굳이 군대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7위는 프랑스입니다. 전력지수가 0.1283점입니다. 프랑스군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20만 5천 명 정도를 이끌고 있고요, 역시나 유럽의 강군 중 하나입니다. 이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군축을 하고는 있다만 아직도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세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폴란드군은 10만 명 정도이고 프랑스군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전 프랑스 식민지에 대한 영향을 다시 넓히기 위한 행동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2001년 이후에 프랑스가 군사 개입을 한 나라들을 보면
한 9개국 정도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아주 그냥 시꺼먼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의 제식소총 하면 파마스총인데 파마스를 쓰는 것도 있고 현재는 HK-46 명총이죠. 이 총으로 천천히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르클레르 전차도 222대 보유하고 있고요. 해군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정 시간대도 2038년쯤이어서 제가 40살을 바라보고 있을 나이에 항공모함을 뽑는다니까 상당히 먼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만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FREMM 호위함이라고 해서 이탈리아랑 공동 개발한 호위함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 거가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좋아요. 이 호위함을 계속해서 뽑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괄목할 만한 점이라면 프랑스 무기가 좀 팔리기 시작했다고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24일날 23조짜리 계약을 했더라고요. 대단하죠? 6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1261점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나라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딱 이 네 글자로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화력 덕후죠. 서방 세계 국가 중에서 육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포병이라던가 미사일 등의 화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주변에 너무 깡패 같은 나라들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공군보다는 육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한미 미사일 사고의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에는 정말 다양한 화력투사 무기들이 대중들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무포라던가 SLBM이라던가 다양한 화력투사 무기를 미리 개발해서 해놓은 것처럼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K9 자주포라던가 박격포 사업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움직이면 대포를 달고 대포가 있으면 움직이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해군 쪽에서는 계속해서 병항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군의 미사일 전력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발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군도 역시 F-35를 도입하면서 공군력 측면도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됩니다. 한미사거리 지침이 폐지된 만큼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죠. 얼마나 화력이 미쳤으면 누리호가 ICBM 실험용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5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가 0.1195점입니다. 자 일단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자위대예요. 하지만 이 자위대 규모만으로도 세계 5위에 달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데요. 이 일본 자위대도 계속해서 군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육군이라면 일본은 역시 해군인데요. 일본 해군을 중점적으로 보자면요. 이즈모급 헬기모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항모에 가까운 이즈모급 경항모 두 척에 휴가급 헬기모함 두 척, 이지스함이기도 한 마야급, 아타고급, 공고급이 모두 8척, 호위함 28척, 호위 구축함 6척, 잠수함 23척에 달하는 해군 강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해군이랑 일본 해상자위대가 맞붙게 되면요, 우리나라 해군이 질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일본의 2022년 국방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즈모급을 개조한다고도 하고요, F-35B를 4대 조달하고 또 해상자위대용 UAV를 실험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점이 좀 있는데요, 레일건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좀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 1%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GDP 1% 룰은 미키 다케오대가 정하는 원칙인데요. 말 그대로 국방비를 GDP의 1%만 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냉전 시대가 돌입하면서 이게 자꾸 깨지려고 합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신냉전 시대가 돌입된 이상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막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1% 룰이 깨지게 되면 일본은 정말 미친 듯이 군사를 강화할 게 분명하고요. 4위는 인도입니다. 전력지수가 0.0979점입니다. 인도는 145만 명에 달하는 매우 매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한국에서 인도군에 대한 평가가 좀 저평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접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인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장 T-90 전차를 받아와서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또 전차 수만 보더라도 T-72가 2410대나 있고요. T-90M도 2078대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아준 전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좋은 전차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인도의 미사일 전력도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는데요. 당장 인도는 자기 손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예요. 거기다가 중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무시 못하고요.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공군력을 많이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공권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 공군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MCA라는 인도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비행은 2025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준 전차를 만든 걸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잘하길 빌겠습니다. 3위는 바로 중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0511점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엄청나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따라잡는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 하도 복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복제를 하는데도 엄청난 기술 습득이 되어서 이제는 중국산 무기가 세계 여기저기서 괜찮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 필적하지는 못하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본다면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게 해군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1년에만 몇십 척씩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항공모함도 한 척 더 건조 중이어서 곧 세 척이 될 예정이고 방공 구축함이나
탄소나 후위암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잠수함도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은 부인하고 있다만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비밀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서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군축을 하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투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전력지수가 0.0501점입니다. 러시아도 역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 얘네들 하는 거 보면 2차 대전 전 보는 것 같다니까요. GDP의 4%를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요. 러시아군이 과대평가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따졌을 때 유럽 대륙 전체의 육군과 러시아 육군을 맞붙어 놓으면 러시아군이 이길 정도로 아직도 강력한 육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급의 문제라던가 미군의 개입이 분명 있겠지만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냉전 시대에 발맞춰서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막 탱크가 1만 이상씩 있고 장갑차도 막 몇천 대씩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창고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아직도 소련 때 야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전력지수 0.0453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외계인이 쳐들어와야지 상대가 되는 싸움이어서 네,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우주군을 뽑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기 3위인 중국 해군이랑 미국 7함대랑 붙으면 미국 7함대가 이길 수 있을 정도예요. 좀 과장이 들어갔긴 했다만 그런 함대가 세계에 6개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항공모함만 해도 11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전세계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아마 전세계랑 전쟁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탑10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냉전 시대가 개막해서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고 논문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꽤 많은 나라가 군축에서 군화구로 되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가 개막한 만큼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병 복지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딴 편지 쓰지 말고요. 네, 제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